포항시는 지난해 3월 형산강에서 수상 레저기구 조정면허 시험 이후 수질 모니터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는 조정면허 시험장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수상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조정면허 취득자 수도 매년 2만 명을 넘는다며 조정면허 시험장이 수상 레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